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건 리얼 업체 상위 누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었지. 오는 것 같아요. 촬영이나 조명이나 미술이 이제 세팅 중일 때 그런 빈 시간들에 저 혼자 혹은 동료 배우들 또 감독님 주변 스태프분들과 함께 놀던 때 그럴 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그 이것이 한 씬이고 한 장면이라면 어떤 지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웃고 있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그런 순간들이 저는 순간순간 되게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낯설면서 굉장히 그 되게 다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 자신이 되게 이 공간과 나와 이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되게 레이어가 딱 생기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복합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영화 현장에서 그런 순간들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함께한 작품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들이 그런 장면으로 좀 기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씬들이 저는 제 영화라는 작업 속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영화로운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불안당을 찍었었는데 그게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게 돼서 생전 처음 칸 영화제를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영화제를 가서 어떤 해외의 영화제를 그 문화를 처음 접해 본 거였었어요. 배우들과 감독님을 위한 축제로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있었던 게 관객들이 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배우와 그리고 스태프진들이 입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 안에 있던 대기하고 있던 관객분들께서 서서 기립박수를 쳐 주시는 거예요. 환영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박수는 쳐주지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해하는 그 표정이 되게 떠올랐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느껴졌고 그래서 영화를 다 같이 보고 나서 끝나고서 또 이제 박수를 쳐주는데 그게 처음 영화를 봤을 때와는 온도차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아 너가 저 역할을 했었어 너가 저런 연기를 했구나 라는 그런 표정들이 한 분 한 분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율이 올랐던 그런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걸 목표로서 이걸 위해서 연기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생긴 그런 계기가 됐던 순간이 그날이었었어요. 그냥 눈 떠서 지내는 모든 순간이 약간 조금 영화로운 순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트든 조명이든 사물이든 배우든 마주치는 순간 전 그게 다 영화로운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이든 거짓이든 환상이든 오해든 진실이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전 그 촬영하는 그 순간만큼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파괴되고 재생되는 그 순간이 영화로운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제 삶을 영화처럼 또 들여다볼 수도 있는 순간들이 그 시간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찍어둔 제 생이고 진행된 제 삶이라 그걸 보는, 왜냐면 그거는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NG도 없고. 말들을 떠올리면 그게 영화로운 순간 아닌가. 그래서 눈 뜬 그 모든 시간이, 그 진행되는 그 시간이 영화로운 순간 아닌가 싶어요. 네. 마라를 촬영하면서 되게 영화로운 순간이 많았었는데, 첫 번째로는 감독님을 이제 처음 만나뵈러 가는, 리딩을 하러 가는데 그 사무실이, 그 사무실이기도 하고 주리의 집으로도 쓰였던 그 장소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본가가 있는 건물인 거예요. 같은 빌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었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러 그 건물을 들어가는 그 감회가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도 엄마랑 그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정은경 선배님이 이제 영심 엄마 역할이신데 댁에서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그런데도 흔쾌히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 어떤 다른 현장에서도 약간 영상통화를 보통 이제 CG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한산을 찍을 때 여수의 오픈세트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날 오후 분량을 비 때문에 이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메인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메인 배우들이 다 같이 요새 어떤 이름 모를 항구에 가가지고 키높이를 치고, 그리고 한쪽에선 낚시를 하고, 그리고 그 큰 키높이 안에서 우리 배우들과 같이, 그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낚시도 하고, 낚시해서 올려 잡은 물고기는 또 바로 해서 먹고, 그리고 한쪽에는 빗소리와 노래를 틀어놓고, 그리고 모 배우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요수 밤바다를 마치 반복되는 레코더처럼 반복하고 있고, 그때가 영화보다도 오히려 더 낭만적인 영화의 순간이 아니었나, 영화로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촬영하기 전에는 저도 혼자 연습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현장 속에서 예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내가 고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게 액션하고 한 1초 정도의 장면? 어쩌면 1초보다 짧은 장막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깨고 이제 상대방 배우와 호흡을 맞췄을 때, 근데 그 호흡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때 그 따뜻함과, 그리고 몰입해서 그 인물이 돼가는 걸 몸소 느낄 때, 근데 그때 뭔가 느낌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 약간의 힘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영화 같은 순간이다 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